히말라야 고양이는 페르시안 고양이와 시암 고양이를 교배하여 탄생한 아름다운 고양이 종 중 하나입니다. 기원과 역사. 히말라야 고양이는 1950년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고양이 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기원은 페르시안 고양이와 시암 고양이를 의도적으로 교배한 결과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교배로 시암 고양이의 특징인 컬러 포인트, 귀, 얼굴, 다리 및 꼬리 끝에 더 어두운 색상이 도입되었으며 아름다운 털 무늬가 형성되었습니다. 외모, 히말라야 고양이는 중간 크기의 몸에 긴 고급스러우며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특징은 컬러 포인트로 얼굴, 귀, 다리 및 꼬리 끝에 어두운 색상이 있으며 나머지 몸은 밝은 색상입니다. 그들은 큰 매력적인 파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외모로 유명합니다. 성격, 히말라야 고양이는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교적이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주로 조용하고 평온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의사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하며 자주 가정에서 놀이하며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인정받습니다. 건강. 히말라야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종이지만 유전적인 건강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호흡기계 문제에 취약하며 납작한 얼굴 구조로 인해 코와 호흡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건강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손질. 아름다운 털은 엉키기 쉬우므로 정기적인 브러싱이 필요하며 매트 형성과 헤어볼을 방지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깨끗한 귀와 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히말라야 고양이는 아름다운 외모와 다정한 성격으로 유명한 훌륭한 품종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반자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적절한 건강관리와 몸단장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